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더욱 악하게 행한 왕 오므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 예배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열왕기 상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다윗 왕의 혈통으로부터 시작된 남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북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도 한번 연대별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오므리라고 하는 이 왕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먼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왕조, 북 이스라엘의 왕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왔는지 함께 그 호흡을 찾아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초반부에는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 신하들의 이름, 다양한 이름들이 나와서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름을 기억하시기보다는 그 내용을 집중해 보시면 조금 좋겠습니다. 먼저 북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인해 어찌 보면 어부지리 격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좌의 자리를 차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잘했기 때문에, 그가 무엇인가 대단한 업적을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가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차지하게 된 것이었죠. 여로보암이 왕위를 올랐을 때 그는 솔로몬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어떤 자세를 지니고 있어야 했는지도 파악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솔로몬 왕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그 역시 솔로몬보다 더 심한, 더 과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22년간의 통치를 뒤로하고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나답이라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나답에 대한 기록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었고 2년간 통치하였으며 이사갈 족속의 바사라고 하는 인물에게 모반을 당하여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나답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요,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 죄악이 가득했다, 그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땅에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평가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여로보암과 나답, 이 여로보암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이 가문은요, 단 24년의 통치 기록을 남긴 후에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답을 죽이고 왕 위에 오른 바사라고 하는 왕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 유다의 왕 아사의 이야기를 나눌 때 함께 등장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바하사 역시 여로보암 가문과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을 범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홀로 24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역시 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엘라라고 하는 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북이스라엘의 4대 왕인 엘라에 대한 기록 역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는 바하사의 아들로서 북이스라엘의 4대 왕으로서 올랐는데 왕 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그의 신하였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의 모반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시므리 역시 마찬가지로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다 죽여 진멸하고 그 스스로 북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함께 나눈 본문 오므리 왕이 등극하기 이전의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표로, 하나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 표를 보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좀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여로보암 왕조에 여로보암 왕과 나답 왕이, 두 명의 왕이 존재하고 있죠.
이 두 명의 왕은 총 24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바사 왕조의 바사 왕과 엘라 역시 24년, 2년 이렇게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명의 왕의 특징을 옆에 정리해놨는데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다섯 명의 왕 모두에게 성경 속에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글귀가 나타나 보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게 이러한 공통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과 바하사 왕 특징에 제가 초록색 글자로 적어놓은 글귀가 보이시나요? 선지자의 꾸짖음, 선지자의 조언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각각 아들 나답과 엘라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떻죠? 거의 동일합니다. 통치기간도 2년이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또 신하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왕위를 빼앗기고 온 집안을 멸망당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바사 왕의 특징과 시므리 왕의 특징, 보라색으로 적혀져 있는 특징을 보시면 그 전대 왕의 가문을 진멸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북이스라엘 왕들의 평가를 보면요, 남유다의 왕들의 평가와는 사뭇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그의 조상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느냐, 이것이 유다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었다면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뭡니까? 그의 조상이 아니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그가 행한 악을 얼마나 뒤따라갔느냐,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신 이 표의 내용을 보시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보이죠. 북이스라엘 5대 왕인 시므리의 통치 기간입니다. 시므리의 통치 기간은 몇 년인가요? 잘 보이시나요? 몇 년인가요? 년이 아니죠. 7개월도 아니고 고작 7일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즉 일주일간만 그 왕위에 올라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므리는 어떻게 해서 왜 단 7일 동안만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 있었을까요? 우선은요,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바사의 아들인 엘라가 왕위에 있을 때 그를 모반하여 그를 반역하여 왕위를 찬탈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시므리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열왕기상 16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네, 성경은 시므리를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병거라고 하면요, 오늘날로 따지면 전차부대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보병들로 이루어진 군대 안에서 이 병거, 마병들을 통솔하고 다스리는 권한이 있는 이 사람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속했던 사람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사 전대 왕의 온 집안을 멸절할 만한 그런 힘과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므리 그 자신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리가 이렇게 왕위를 찬탈했을 때 오므리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항하여 진을 치고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왕궁에서는 모반이 일어나서 왕이 바뀌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장군이 왕궁을 떠나서 원정을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이에 왕이 바뀌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전쟁을 떠난 신하는 두 가지 선택 중에 한 가지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바뀐 왕을 따를 것이냐, 그의 신하가 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바뀐 왕을 인정하지 않고 그를 반역자로 여겨 전쟁을 하는 것.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한 가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오므리라고 하는 인물이 과연 이때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열왕기상 16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자, 시므리의 반역 소식을 들은 진중의 백성들, 오므리와 함께 전장에 나와 있던 백성들이 오히려 이 장군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는 즉시 수도인 디르사로 돌아가서 성읍을 함락시켰던 것입니다. 이에 시므리는 자기의 패배를 인지하고 왕궁에 불을 지른 뒤 스스로 그 불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반역을 일으켜서 전대왕의 모든 일족을 다 죽인 이후에 왕 위에 올랐는데 7일 만에 또한 다른 신하에게 모반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7일간의 통치 기간만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므리가 이렇게 죽고 난 뒤에 비어있는 이스라엘 왕 위를 차지하기 위해서요, 이 오므리는 또 한 사람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절입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므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또 새로운 인물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름들 사이에서 이 디브니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 속에서도 여기에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 절반이나 지지할 정도로 어떤 영향력이 컸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므리와 그의 군대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이 디브니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오므리를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두 절의 내용으로 이 전쟁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4년에서 5년에 걸쳐서 이 긴 전쟁이 유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요,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시므리 왕이 죽었던 때가 남유다 아사 왕의 27년이었던 것을 참고해 보면요, 27년부터 제31년까지 이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전쟁 가운데 있었고 어느 한 명의 왕이 선정되지 않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은요, 이 오므리 왕이 행한 업적 중에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은 두 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아멘. 오므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는데 오늘 성경 본문 안에서는 이 하나의 사건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므리 왕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였냐면 디르사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므리가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수도를 바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장소로 이전했습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 지리학적으로 또한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교류하기 쉽도록 도로가 잘 발달된 지역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무역 통로를 활용할 수 있는 넓은 길들이
넓은 길들이 닦여져 있었고, 그리고 그 길들을 통해서 수많은 외국의 상인들이 상로를 따라서, 무역로를 따라서 이동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은요, 이 지역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도로를 더욱 확장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서 해안 접경 지역과 또 내륙 지역을 연결하는 하나의 허브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교류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이방 나라들과의 외교 정책을 통해서 큰 이익을 거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주위의 지형보다 한 100m 정도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 지형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할 때 가지는 장점은 무엇이냐면, 그곳을 성읍을 세우고 성벽을 세운다라고 하면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더욱더 수월하게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 방어하기에 아주 좋은 지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므리는요,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방 나라들을 상대로 굉장히 우위를 점하는 이러한 전술을 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쪽으로 보이는 넓은 해안 평야가 한눈에 들어와서 경관도 뛰어나고 또 다른 이방 나라들의 동향을 살피기가 수월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점을 가진 사마리아의 언덕들을 이 오므리는요, 단돈 은 두 달란트에 구입을 했습니다. 오므리가 통치하던 이 시절에 금 한 달란트의 비용이 약 오늘날로 환산하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하여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금보다도 더 가치가 떨어지는 은 두 달란트로 이 지역을 구매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성과인 것입니다. 오므리가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사마리아 땅을 살 수 있었던 이유를 학자들은 이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도 살지 않았던 지역이었다. 이곳은 누구도 개발하지 않은 장소였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개발되지 않은 곳,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들어가 살지 않았던 이 불모지의 땅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나라의 수도로 삼은 이 오므리의 안목이 대단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열왕기서에서 오므리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오므리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 외적인 자료들, 다른 나라들의 역사 기록들 혹은 어떠한 외전들에 대해서 이 오므리 왕은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 왕이었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수단도 뛰어났고 외교적인 정책도 잘 펼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왕이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으로도 볼 때 시므리의 모반 이후에 오히려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 오히려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로부터 왕으로 추대되는 이러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가진 왕이었으며, 또한 백성이 둘로 나뉘어 디브니라고 하는 사람과 전쟁을 할 때에도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지략과 용맹함 또한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수도가 가지는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좋은 땅을 발견하여서 성읍을 세운 뒤에 그곳을 기반으로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기틀을 세워나갔던 왕이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이 오므리 왕은요, 그 당시 중동지역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었던 아람과의 적절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남유다와의 전쟁을 휴전하고 화친을 맺었고 적절한 군사력을 배치하여서 아람의 확장을 막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두로와 시돈과 동맹을 맺고 또 시돈 왕의 딸을 며느리로 들이는 이러한 외교 정책도 시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적으로 보면요, 이 오므리 왕은요, 흠을 잡을 수 없는 완벽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약체 국가였던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고 또한 그 이스라엘을 부유하게 만들었으며 영토를 확장하는 일에까지 기여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참고 자료로서 모압 지역에 있는 어떤 석비, 그러니까 돌 어떤 기념비에 기록된 내용을 이제 현대에서 해석한 내용을 보니까요. 이 오므리 왕은요, 모압의 북쪽을 공격하여서 그 족속들로부터 조공을 받아내기도 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일이 계속되어서 이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 왕 때는요, 모압의 메사 왕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받고 다른 나라들에게 공격을 받고 그것을 막기에 급급했던 나라, 또한 그 나라가 온전한 한 나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안에서 오히려 다른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러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왕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열왕기하 3장 4절과 5절 말씀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이 아합은요,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살아 있었을 때까지 이스라엘은 그 지역의 최강자로서 군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므리라고 하는 왕은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업적을 행했습니다. 오죽하면 오므리 왕의 정치적 그 외교적 능력을 인정했던 아수르 제국의 기록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를 오므리의 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생각했을 때 북이스라엘은요, 오므리의 때부터 멸망당하는 그때까지 오므리의 집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오므리 왕에 대한 대단한 업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 과연 이 성경 속에는 얼마나 동일한 내용들이 들어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므리 왕에 대한 기록 2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 성경 속에 있는 거의 모든 오므리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단 8절의 내용으로 그쳐 있는 왕인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 말씀 이 한 절을 통해서 성경은 오므리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 전에 모든 왕들보다 더욱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더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었고 수년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의 위치가 변화되는 이 혼란스러운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룩하고 나라의 안정을 만들고 취한 이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한마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백성들의 인정을 받았던 사실, 또한 디브니라고 하는 자와 전쟁하여 승리한 사실, 그리고 사마리아 산을 사서 그곳을 수도로 삼고 그곳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어떠한 일들을 행하였던 그 일들은 그러한 사실들은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말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말투로 그런 글로 표현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긍정적인 표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왕이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만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 왕에 대해서 유일하게 성경의 저자가 마음을 담아서 이를 평가한 내용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그 누구보다도 그 이전에 있는 어떠한 사람보다도 더 많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봐도 그리고 남유다와 합쳐서 온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아도 오므리와 같은
업적을 이룬 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은요, 오므리에 대한 평가를 단호하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회적인 판단으로 많은 성과들을 이룬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높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과의 깊은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십니다. 성실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다만 제가 여러분들의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두고 있는 그 기준이, 또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 그분, 하나님 한 분이신지, 아니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조건들인지를 확실하게 구분짓기 위해서입니다. 역사적인 평가에서는 대단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악을 행한 왕이다 라고 평가했던 이 오므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성공을 한 것 같고 또 뛰어난 업적을 이룬 것 같으며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빠져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역사적인 기록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어떠한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서 이 오므리라고 하는 인물이, 이 왕이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있는지 수많은 기록들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바이블, 이 성경 안에서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는 악을 더 많이 행한 사람으로만 파악이 될 뿐입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받을 것, 이 사람의 삶을 쫓아 살아갈 것, 이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오므리 왕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수많은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실패를 겪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에게까지 왕권이 잘 이양이 되어서 그 기존에 계속해서 반역을 당하고 계속해서 짧은 기간 다스리다가 멸망한 역대 이스라엘 왕들과 달리 태평성대를 오랜 기간 이룬 왕들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의 뒤를 이어 장수왕이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듯이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오므리 왕과 아합으로 이어지는 이 시대에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단 한 가지 기준은 그가 얼마나 이 땅에서 많은 일을 거두었느냐, 많은 성과를 거두었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행하였느냐 라는 이 한 가지 질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가치와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없으십니까? 나의 삶을 판단할 때,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판단할 때, 혹은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는 세상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판단할 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기준으로 세워두신 것은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환경만으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날마다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가 빠짐이 없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드려지는 새벽 예배 또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셀 공동체 또한 신앙적인 선배들, 신앙적인 공동체원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함께 나누고 있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있다라고는 말은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라는 고백이 진심으로 다해서 나오고 있는지요.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말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기준과 혹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이 시간 다 함께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만 우리의 왕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주님께 더욱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뒤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